인터넷에 있는 공부법들 과연 어떤 게 내일 공부에 효율적인지 여러분의 기말고사 시즌에 맞춰서 제가 실험해보겠습니다. 도전! 첫 번째,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써줬고 10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벌써 끝나면 어떡해? 아, 너무 쉬운데? 포라라 10개 맞춘다, 10개 맞춘다. 얼마 전에 한 따끈따끈한 샤프입니다.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. 진짜 맞출 수 있어. 첫 번째, 일시적인 바꾸고 말하다가 있었어?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. 보여드립니다. 채점이 됐다고 하는데요? 4개 바꾸고 말하다 체인지라고 썼어. 10분 동안 한 것 치고 4개 했음. 걱정 염려는 월이라고 썼네. 아이템을 한번 써봅시다. 우리가 공부할 때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? 바로 이 졸음이죠. 졸음 거 그러면서 하면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? 알았어. 해보자. 안 됩니다. 아, 입이 너무 시려. 연관지어 생각하면 외우기 쉽다.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? 10개 맞춘다. 많이 맞을 것 같은데? 졸음 거 더. 아, 배워. 졸음껌 때문에 마지막 다 꺼먹었어. 5개 아이졸레이션 이거 거부해. 여기다 썼네. 아이졸레이션 인정? 오케이. 6개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. 먹고 문제입니다. 1분 전 시간이 빨라. 아, 공부하고 싶단 말이. 그런 게 맞았어. 뭐지? 다 맞았네 그래도. 보니까 확실히 가장 정답이 많은 개수 초콜릿이었다. 개인적으로는 집중이 뭔가 더 잘 됐던 건 졸음껌이었던 것 같아요. 입이 엄청 시리고 매우니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더 집중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오늘의 결론, 한국어를 쓰자.